고금리 불법 대부 업체를 운영하며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영하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성폭력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3명에게는 1년 6개월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 200여 명에게 연이율 9,000%로 수억 원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 등을 담보로 받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